이 가을이라는 계절에는 니트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단품으로 착용하면 포근하면서도 따뜻해 보이고, 이어서 다가오는 겨울에도 아우터스 이너를 활용해줘야 하는 아이템이 니트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게 입기 좋은 니트 5가지를 준비했고, 또 저처럼 캐주얼 스트릿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기 좋은 스타일링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오늘 소개드리는 브랜드는 굿라이프웍스. 제 채널에서 빠질 수가 없는 가성비 맛집 브랜드로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호불호없는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어서 기본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요. 먼저 소프트 레귤런 스웨터 니트.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갖춘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선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있는 레귤런 형태의 니트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니트의 그 까슬거리는 느낌을 정말 싫어서 처음에 걱정했는데, 이 제품은 통기성이 좋고 부드러운 텐셀 혼방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착용하고 있으면 자극적이지 않고 까슬거리는 느낌이 확실히 덜해서 좋았습니다. 핏감은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로즈 핏.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팬츠든 상의든 이 굿라이프웍스 브랜드는 핏감을 기가 막히게 잘 뽑는 브랜드 같습니다. 매번 놀라울 정도거든요. 저는 173-62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꽤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예쁘게 떨어지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가 무려 7가지나 나와서 본인 취향에 맞는 컬러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착용한 이 블랙 컬러, 귀여운 포인트 내기 좋은 내추럴 그린 색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타일링도 어렵지 않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서 다양한 팬츠와의 조합이 상당히 멋지게 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가격을 보시면 확실히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는데, 또 오늘 모든 제품 별도 10% 쿠폰까지 지급되어서 전체적인 폼에 비해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니트 인정이죠. 다음은 헤비 케이블 레글런 스웨터 니트. 이 아이템은 보시면 바로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핏감으로 잘 나왔는데요. 차이점 역시 패턴이죠.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에 이런 식으로 고급스러운 꽈배기 패턴이 가미되어서 해당 니트 단품으로만 착용하고 있어도 뭔가 스타일리쉬함이 느껴지고 좀 더 풍성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느껴진답니다.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텐셀 혼방 소재를 사용해서 이 피부에다도 크게 까슬거리지 않아 더욱 마음에 들었고, 두께감 자체도 겨울 이너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두께감이라 지금 미리 구비두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뭐 컬러가 총 6가지로 나왔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착용한 블루 색상이 가장 세련되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뭐 이 컬러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 컬러는 이 그린. 둘 다 촌스러운 색감이 아니고 또 크게 튀지도 않아서 은은한 맛으로 스타일링하고 다니기 정말 좋을 겁니다. 여러분, 니트라는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깔끔한 분위기에만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이 제품은 실루엣 자체가 오버하고 루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팬츠만 보다 신경 써주신다면 충분히 영캐주얼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데일리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보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 블루 컬러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세 번째는 헤비 스트라이프 하프 지범 니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과는 확실히 다른 패턴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제품명에 나와 있듯이 하프 지범, 이 반지법 형태로 나와서 자체적으로 캐주얼한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겠고요. 두께감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적용되어 유행 탈지 않는 클래식한 분위기로 스타일링하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지법 디테일과 스트라이프 패턴이 카라 디테일과 만나서 확실히 위트 있어 보여. 이 제품은 기본적인 무지 패턴이 니트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또 유니크하지만 그렇다고 부담스러운 디자인을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핏감이 너무나도 잘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형반도 되고 착용감 또한 꽤 양호한 편이랍니다. 여기에 제품 두께감이 비교적 헤비한 편이라서 따뜻하면서도 안쪽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을 크게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컬러는 이 중에서 이 그린 네이비 색상이 저희 원픽이랍니다.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이질감 없이 어두운 컬러로 배치되어서 반대로 팬츠를 밝게 가주면 전체적 룩이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코디하실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착용하시기 전에 안쪽에 가벼운 이너 한 장은 필수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무엇보다 이 핏감이 진짜 말이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 원래 63,000원인데 10월 10일 자정까지만 추가 할인이 들어가서 47,000원에 영입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 진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2A 헤비골지 카라 니트 집업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라인업 중에서 저희 원픽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오늘 보여드린 니트 중에서 집업 형태로 나온 아우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2A 지퍼가 적용돼서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하고 다니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니트 집업은 2A를 굳이 활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스타일링으로 저만의 데일리룩을 완성해주는 편이랍니다. 클래식한 분위기의 카라 디자인이라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골지 패턴 짜임으로 밋밋한 속에서 흐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가 생겨서 굉장히 꽉 차고 있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핏감은 제가 이제 말하면 입 아프지만 그냥 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핏으로는 전혀 깔 수 없는 라인업만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저와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녀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착용 중인 카키 컬러. 더 이상의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이 컬러감, 완벽 그 자체라서 오늘 다양한 니트 제품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시면 고민도 없이 이 카키 컬러 카라 니트 집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흐물흐물거리지도 않고 꽤 짱짱하게 잘 빠져서 가격 대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제품은 케이블 크루넥 스웨터 니트입니다. 이 친구는 앞에 보여드린 두 가지 아이템과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베이직한 실루엣으로 스타일링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보시는 것처럼 멋스러운 꽈배기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은은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니트랍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텐슬 혼방
청소제를 사용하여 안에 가벼운 티셔츠 한 장만 착용해 주시면 까슬거림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고요.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든든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질도 상당히 괜찮고 포근하기 때문에 남녀 안 가리고 좀 부담 없이 가을과 겨울 코디 활용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 원픽은 바로 이 그레이 컬러. 뭔가 어른스럽고 듬직한 색감이라서 해당 색상을 걸치고 있으면 좀 더 포근해 보여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 꽈배기 패턴도 그레이 컬러와 잘 어우러지면서 디테일이 눈에 잘 보이다 보니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남성분들 어두운 결의 컬러를 주로 착용하실 텐데 이런 밝은 결의 컬러감도 막상 도전해 보시면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평소와는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밝은 결의 컬러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해당 아이템도 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추가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41,800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꼭 필요한 가성비 니트 맛집 브랜드 제품들을 소개드렸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 단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